제가 뮤직쇼를 진행한 지 91일이 됐습니다. 오늘이 만우절이고 해서 이벤트 하나 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김현미 PD가 그러라고 그래서 나오긴 나왔는데 많이 떨립니다. 어이, 저기 배선미, 조영지, 홍미리 나가지고 싸우지들 좀 말지? 사실은 제가 연애를 합니다. 뮤직쇼 청취자들이랑요. 저한테 재밌게 해달라고 많이 그러시는데 성대모사 제주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거라도 하라고 해서 해봅니다. 뮤직쇼 청취자 우리 가족들이 저 때문에 잠시나마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. 4시 시작됐죠. 그대가 로그인하죠. 첫눈에 난 청취자인 걸 알았죠. 문자와 콩으로 보내준 그대의 사연들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. 테리우스 코스프레 해봤죠. 준호도 했었죠. 내 변신 모두 웃어준 그대 조심스럽게 도전해볼래요. 용기 내볼래요. 나 다음에도 재미있는 분장해도 될까요? 처음인걸요 변신한 희열 놓치고 싶진 않죠. 다중이 되려나봐요. 청취자에게 늘 웃긴 것만 줄게요. 정말 여러분과 함께해서 91일이 많이 즐거웠습니다. 계속할게요. 초보 DJ 행복하고 즐겁죠. 설레고 있죠. 라디오 하는 행복 준 그대 참 많은 굴욕 참 많은 시련 잘 견뎌냈기에 좀 늦었지만 뮤직쇼 DJ 됐나봐요. 지금 내 앞에 앉은 청취자 사랑해도 될까요?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청취자에게 늘 좋은 것만 줄게요. 네, 내가 뮤직쇼 계속해도 될까요?